감동 사연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오늘은 그리운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요즘 딸 아이가 취업을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. 일어나면 도시락을 싸들고 스터디 카페에 갔다가 밤이 되어야 돌아오는데 며칠 사이 표정이 어두워졌고 간식도 잘 먹지 않아 걱정이 되었지만 아이고 이것도 괜히 건드렸다가 위로는커녕 상처를 줄까봐 눈치만 보였습니다. 힘없이 문을 나서는 딸 아이를 배웅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문득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시험 기간인데 딸 아이가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수업 시간에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있자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딸이 아파서 그런 건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. 아프니?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되물으면서 아주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에 친구들과 복도를 지나가던 딸 아이가 선생님과 또 눈이 마주쳤거든요. 선생님은 우리 딸 아이의 손을 딱 잡고는 아우 아프지 마라 이렇게 또 말해주었습니다. 사실 이 선생님이요 굉장히 학교에서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거든요. 이 선생님의 행동에 친구들은 딸 아이를 아주 부러운 듯 바라보면서 우와 하고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합니다. 다시 며칠이 지나서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과 딸 아이 사이에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. 어떻게 아픈 건 좀 어때? 저 이제 좀 괜찮아요. 아, 왜 미리 말 안 했어? 아, 다음부터는 얘기할게요.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아프지 마라.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 딸 아이의 얼굴에는요 여전히 정말 그때 그 감동이 막 어려있는 거예요.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저도 마음이 훈훈해졌고 제자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선생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런 선생님 덕에 우리 딸 아이가 턱박한 학교 생활에서도 아주 즐거움을 찾으며 잘 지낸 듯 했습니다. 지금 그 선생님이 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우리 딸 아이가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은데요. 선생님, 지금도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 베풀고 있으시죠? 정말 그때 감사했습니다. 우리 딸이 취업하고 나면 찾아갈 거예요. 꼭 응원해 주세요.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아, 우리 선생님 말 한마디에 네. 우리 아이들은 힘을 얻거든요. 굉장히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일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. 네. 자, 우리 그리운 선생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. 우리 민석 씨도 좀 기억나는 선생님 있으세요? 네,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름 네. 제가 조금 뭐 힘들다면 힘들었을 때 네. 그 6학년 선생님께서 나름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길라잡이가 될 만한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. 아, 그렇군요. 지금도 연락을 드리긴 하는데 너무 생각납니다. 저도.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 두 분 계셨는데요.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큰 사람은 나중에 큰 뜻을 이룰 수 있다.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거든요. 그래서 아마 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었나.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네. 지니고 있습니다. 우리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